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첫 일정으로 리포트 대사 병문안을 갔는데요. 먼저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일을 2006년에 당하고 또 바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 수술을 했는데 이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And after when I recovered from my injury, I decided I'm leaving Japan for the Malaysia. 자, 저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의미에서의 저 악수, 저게 의미별로 해서 손에 손잡고라는 음악을 저 배경음악으로 활용을 해봤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귀국하자마자 병실 갔다. 이거 좀 네.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접 해외에 있으면서도 중동에 있으면서 통화를 통해서 위로의 전화를 했고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 또는 외교안보 수석을 통해서 어떤 귀국해서 또 마음을 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아마 예상되는 의전의 경로였는데 예. 직접 파격적으로 귀국하자마자 바로 다른 일정이 아니라 곧장 병원으로 향해서 직접 위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간의 동맹이 굳건하고 이러한 어떤 협책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바로 세계 만방에 또 미국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가하고자 하는 외교 총책으로서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보면 의료진이 2006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제 대표 시절이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수술했던 경험, 그 경험이 그대로 리포트 대사 수술에 적용이 됐다. 이래서 고맙다. 신세를 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또 리포트 대사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 의료진이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에 치료를 했었다고 한다. 네. 그래서 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모로 빚을 진 것 같다. 이렇게 또 답변도 했고요.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지금 보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녹색 계열의 의상은 예. 바로 어제 마지막 순방국이었던 카타르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달려간 것 그만큼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아마 이제 오른쪽 뺨에 흉터가 생기실 것 같은데 네. 주혜 교수님. 네, 조금 아쉬운 것은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돌아오셔서 며칠간에 우리나라를 좀 비우셨으니까 국정을 먼저 좀 보살피시고 그리고 저녁 때쯤 이 시간대쯤 한 6시쯤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뉴스탑10에서 생방송으로 아마 그 장면을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 박근혜 대통령 순방 성과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중동에서 여러 가지 세일즈 외교를 했다. 그리고 평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7박 9일 동안에 중동에 가서 여러 가지 원자로 수출입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중동에서의 건설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약이 타결되는 그런 성과도 얻었고요. 예. 또 의료기술도 상당 부분 MOU, 그러니까 협력체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40년 전에 바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름, 오일 쇼크라고 하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만 당시에 우리가 수출했던 거는 근로자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건설 근로자만 수출을 했다면 이번에는 원자로라든지 의료기술이라든지 어떤 선진국형 발전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는 것 이게 참 40년 전에 대한민국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증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동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들어간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우리의 기술력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동에서도 보여준 것. 반드시 외국에 나가면 현지어를 사용을 하죠. 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중동의 아랍어로서 어떤 그 유목민의 그 우정. 그다음에 동반자 이런 뜻을 나타내는 라피트란 용어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동반자 외교를 보여줬다. 공감 외교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우리나라 정치 내체에 있어서도 이런 공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되겠다. 예.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소통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데 앞으로는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소통의 장점들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기내에서 이번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 중동에 진출한 후배들 개발하기가 바쁘게 우리가 쓰면서 동시에 또 외국에 그거를 또 기여를 해야 돼요. 국민이 자꾸 희망을 갖고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회사 네, 위로를 네, 드리고는 많이 놀랐어요. 아우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기내에서 스탠딩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 표정이 밝은 편이네요. 네. 조수진 차장. 네. 어쨌든 대통령 우리 꼭 나가기만 하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해외에서 뭔가 장점이 있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요. 외국에 나가면 뭔가 큰 사건이 터지는 일종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이 주춤했던 지지율이 반등하는 그런 효과도 늘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네. 2월 넷째 주만 보더라도 예, 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2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35.3%입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3월 첫째 주에 39.3%로 올랐습니다. 예. 자, 이게 보니까 3월 2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조사니까 순방 성과도 반영이 됐을 테고 테러에 대한 어떤 영향, 이것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7박 9일의 순방길을 갔거든요. 이 때문에 어떤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어떤 성과에다 또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이 더해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류혜 교수님, 네. 이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봤을 때 그동안 뭐 소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해외 나가서는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대통령의 순방 자체가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예.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오신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예. 아, 분홍색 드레스에 히잡을 쓰신 것만 기억이 나요. 예. 정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혼자서 뭘 하셨더라 생각을 했는데 예. 정말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 말고도 많은 업적을 하고 오셨고 또 순방에 다녀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징크스가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나가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국민들은 이번에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또 생겼던 거예요. 예. 지지율은 올랐지만요. 전 이건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할 수 없다.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그 소통의 모습이 다시 들어와서도 보여야 하고요. 예. 또 이번에도 물론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지지율은 예.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당과 아주 굉장히 소통을 좀 활발히 하는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데 대해서 부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청와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39.3% 국정 3년차 끌고 가는데 어느 정도 동력을 받을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 짧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제 실제로 산적한 현안들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네. 우선 당장 그 다녀와서 중동의 그 성과를 중동 방문의 성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여야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이미 예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우선 당장 국회에서 현재 많이 막혀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전 소통을 통해서 여당 지도부하고도 소통하고 야당과도 청와대하고 소통을 해서 이견을 최소한으로 좁힌 다음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그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열어서 어떤 국내 현안에 뭔가 진전을 가져오고 대외적으로도 그 일본과 위안부 문제로 얽혀있는 한일 그 수교 50주년의 어떤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 정상회담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대북 대중 관계에서도 그러한 어떤 현안들을 타개해 나가는 뭔가 속도감을 보임으로써 어떤 집권 3년 차에 이제 그 국정 내부를 다스려가는 쪽에 좀 초점을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의 이야기대로 정리를 하면은 청와대도 또 적당히 힘을 받아서 집권 3년 차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이 되네요.